뭐 워낙까지야. 한번 더 나갔던 거니까. 이번 두 번째 나가는 거라 좀 더, 약간 떨리는 것보다는 진짜 기대되는 마음이 더 크고요. 일단은 뭐 당연히 두 번째니까 두 번째도 우승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강합니다. 네. 진짜 뭐 딱히 한건 딱히 없고요. 개인 방송을 좀 주로 했고, 그리고 그냥 꾸준히 운동에 열심히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네. 프나틱은 확실히 이제 장소가 EU잖아요. 유럽인데 프나틱이 또 올라와서 진짜 그 현장 관객 팬분들의 호응이 엄청날 거란 게 벌써 그려지고요, 눈앞에. 그것 때문에 좀뭐 걱정이 되긴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프나틱전만 좀 걱정이 되고, 그런 거 외부적인 요소 때문에 나머지 요소들은 일단 직접 가서 대회를 해보거나 스크림을 해봐야 어느 팀이 강하다라는 걸알수 있어서, 지금까지 뭐 팀들 경계 그런 건잘 모르겠어요. 만나보고 싶은 선수는, 지금은 선수는 아니지만 이제 그냥 누리형, 카인 옛날에 카인 코치님, 카 누리형이랑 지금 팀리퀴드 코치님이셔서 이제 만나보고 싶습니다. 뭐 근데 작년 정도철 감독님 결혼식에도 한번 뵈서 뭐 이제 가볍게 이야기 정도, 어떻게 지냈냐 뭐 이런 만담 이 정도 나눌 것 같습니다. 라따뚜이 맞나요? 라따뚜이랑 뭐 달팽이 요리도 그 기가 막히다고 막 훈인가 준식형이 자꾸 그래가지고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네. 대결하고 싶은 팀이요? 대결하고 싶은 팀은 당연히 모든 팀이랑 결국 다 붙게 되지만, 그래도 제일 앞에 있는, 일단 팀리퀴드가 제일 먼저 앞에 있는 대회니까 일단 팀리퀴드랑 먼저 붙어보고 싶습니다. 네. 아니요, 그렇게 확신하지 못하고요. 항상 대회는 해봐야 아는 거라서 일단은 확신하지 못한, 아직은 확신하기엔 이른 것 같아요. 아직 그런 확신한다는 그 자신감도 딱히 뭐 근거도 없고. 네. 그 형이 갑자기 방송 중인데 전화 와가지고 어벤져스 보자고 해서, 저는 원래 볼 사람이 없어서 그냥 안 볼려 했거든요. 특히 그리고 이번 어벤져스는 너무 이 커뮤니티나 뭐 인터넷만 봐도 스포가 너무 많아서 좀 힘들었는데, 그래서 반쯤 포기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뭐 경호 형이 와서 덕분에 재밌게 같이 봤던 것 같습니다. 제가 축구를 요즘 많이, 이번 연도 와서 축구를 많이 보게 됐는데, EU 팬들을 보면, NA 팬분들이나 보면, 해외 팬분들, 뭐 한국 팬분들도 당연히 그렇고요. 근데 좀더 열정적이신 것 같아서 축구를 봐도 그렇거든요. 진짜 골 한번 넣고 세레머니 할때 이게 호응해주는 관객, 그런 게참 멋있어, 부럽기도 하고 멋있었는데, 좀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당연히 잘하고 오도록 노력할 거고요. 네, 한국에 계신 팬분들도 진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